여기 성지 순례 이거 클립 따주세요. 이거 이제 100%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지 반갑습니다. 펍지 팀의 킬레이터입니다. 킬레이터입니다. 지난 짤톡에 짤톡에 이어 이어 오늘은 오늘은 위키드와 위키드와 함께 함께 짤톡을 짤톡을 진행해 보려고 진행해 하는데 보려고 하는데 짤톡 주제는 하반기 패치 떡밥입니다. 그 떡밥이 뭐였죠? 한번 읊어주시죠. 산옥, 워머드, 그리고 방패, 서른맵. 산옥은 일단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총기가 되게 잘 나오고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반응속도 길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옥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풀기에는 모든 프로게이머 분들 이제 이거 공방 대본 너무 이거 뭐 이상한 종이를 읽고 아니 있어? 이건 그리고 이제 워모드 또 워모드가 나왔는데 초반에 워모드 이게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원래 산옥보다 워머드가 먼저 나왔어가지고 이제 프로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워모드 하고 맨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이게 워머드가 산옥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 공방에서는 파밍을 하고 이게 금방금방 죽고 빨리빨리 싸울 수가 없었는데 워머드는 이제 총기 기본 쥐어진 상태로 무한 리스폰 돼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싸울 수 있어가지고 산옥이 나오면서 교전이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워머드를 할 필요가 없다 약간 그죠. 이거죠. 이 방패. 방패 이게 타 게임에선 사실 방패병이 있긴 있거든. 레인보우 식스라든지 왜 사는 거 없지 완전 않나? 무지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집을 뚫때 예를 들면 방패병이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뒷사람이 쏠 수가 없어요. 방패병 건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팀킬을 해야 되는데 방패 들면서 총 쏴. 아 권총? SMG를. 아 이게 그럼 방패를 들면서 SMG랑 권총을 쓰는 동영상이 유출이 됐죠. 근데 방패가 이렇게 맞고 가는데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죠. 예, 네, 이렇게 맞고 있는데 상반신이랑 약간 하반신 위쪽은 가려지는데 하반신은 안 가려지더라고요. 전 사실 뭐 방패보단 이제 또 서런맵 이렇게 여기 유출이 됐다고 기사에 올라왔어요. 되게 맵은 작아 보이죠? 산옥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네, 산옥보다 좀클 수도 있겠지만 서런맵이 전 약간 추억 같은 게 있어요. 아 그죠. 눈맵을 다른 FPS에서도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감성 있죠. 감성 있죠. 네, 눈 왜냐면 감성. 그리고 막 눈이 소복히 쌓이면 그 감성이 있거든요. 막 발자국 사박사박 그런 디테일까지. 그런 사운드 디테일까지 그리고 이제 발자국이 남는 네. 그런 디테일까지 추가하면 갓겜이 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산옥 사과 던지는 것처럼 눈덩이 던질 듯. 여기 성지 순례 이거 클립 따주세요. 이거 이제 100%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약간 떠오른 게 이벤트 맵으로다가 수류탄 대신 눈싸움 맵으로다가 아 눈싸움에 한방 맞으면은 피막 50씩 달고 아 재밌지 않을까? 그것도 재밌겠네. 그거 네, 눈싸움 맵. 이걸로 오늘 짤톡은 마무리 하고요. 네. 이제 공방 시작하겠습니다.